안녕하세요. 네볼타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면년 각 일주별로 운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열 번째 시간 개묘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그 녹화를 했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 네, 개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간개수와 지지묘목은 둘다 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60갑자 중에 6개 지지가 밑에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묘, 그다음 사, 미, 개미, 그다음 개유, 그다음 개해, 개축, 이렇게 총 6개 올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중에 어떤 봄의 기운을 지지에 깔고 있어서 상당히 생동력 있는 그런 개수 이 천간의 개수를 가진 일간 중에서는 그래도 생동력 있는 그런 일주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천간 개수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개수는 어둠이잖아요. 그죠? 어둠이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또 수렴하는 그런 기운이고요. 수기운이니까 기본적으로요. 그러면서도 또 흩어지는 기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수와 또 비교를 하자면 임수는 어떤 넓게 확산하고 깊이 있게 빠져드는 그런 기운이라면, 개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혼돈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임수의 혼돈의 기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조금 정제된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갑목을 만나야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항상 어떤 목적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개수 자체는, 묘목을 만나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개수가 뭐, 갑목이든, 을목이든 만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할일 생긴 거잖아요, 그죠? 하고 그 이전에 만약에 개수 같은 경우에는 그전 단계에 금기운이 있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금기운은 개수한테 인성 부분인데, 인성 부분이 뒷받침된 식신은 더큰 힘을 받을 것이며, 사회적으로 또 공인된 그런 어떤 학습이 된 교육이 된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가질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금기운이 지금은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형식상으로는 그래도 각명식상에 금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금기운이 있으면 이런 특성을 또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신의 경우에는 이렇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묘목 같은 경우에는 또 도화의 느낌 있잖아요. 도화의 글자잖아요, 그죠? 도화의 글자면서 또 소비성을 가지죠. 왜냐하면 시선을 끄는 힘이 도화니까요.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가 또그전 단계에서 준비가 돼야 되니까 소비성이라는 게 같이 따라 붙게 되겠죠. 그리고 소비성이 과해지면 사치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화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사용되는 게 훨씬 긍정적이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만약에 도화성이 발현이 된다면 보통은 이제 그 분야가 교육 쪽, 그 다음에 방송 언론 쪽, 그죠? 그 다음에 뭐 깊이 뭔가를 파고드는 연구 쪽에도 그 재능이 발휘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학 쪽도 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전문 기술 분야 그죠? 또될수 있겠고요. 사실 묘목은 임목의 다음 단계잖아요, 그죠? 그 임목이 만약에 이게 지면이라면 뭔가가 툭 하고 튀어나오면 묘목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묘목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확장,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봄의 기운 중에서는 가장 파워풀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묘목 자체가 왕지기 때문에 그 특성 자체도 갑을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10일, 을이 20인데요. 갑 자체는 상관으로, 개수를 만나면 상관이잖아요. 그죠? 상관이고. 또, 을목은 식신이잖아요. 식신인데. 식신의 기운이 훨씬 좀더 많이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죠? 66.6%. 그래서, 식신은 본능계잖아요. 그죠? 본능계라서, 또 재성을 만들어내는 그전 단계이기도 하고요. 상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을 치는 관을 비판하고 관을 치고 또 또는 또 자신의 어떤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상관 기운이 무조건 나쁘다, 식신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묘목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이 기본적으로 발산한 기운인데 그래도 을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을목은 어떤 만약에 갑목이 있으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유연함이 있겠죠. 그래서 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주 특성 안에 보면 유연하고 또 경쟁을 그다지 경쟁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포함이 안 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유연함을 보여서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할때 타인과의 어떤 사교적인 면이 발군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면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유연함은 곧 부드러움이잖아요. 부드러움이기 때문에 갑목이 뭔가 그 갑목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갑목이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 갑목의 특성을 한번 보자면,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폼생폼사죠. 갑목은 폼생폼사고, 또, 자신이 뭔가, 주도해서 뭔가 대중을 끌고 나가겠다는 선민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솔선수범하는 하지만 약간 용두사미가 될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품 자체를 개수 안에는 내포하고 아이 묘목은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있는데 이게 10% 11이고 그다음에 을목의 어떤 유연성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수 자체도 어떤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면이 천간 지지로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묘목의 글자를 만남으로 해서 훨씬 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계묘일주가 가진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매력이요. 계수는 어떤 어둠이고 또 확산되고 뭔가 가려져 있는 예. 계수가 병화가 태양이라면 계수는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가리고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그런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생산적인 지지의 생산적인 어떤 걸 가지고 깔고 있다면 그 어떤 미스테리함이 훨씬 배가가 되겠죠. 그죠? 그 어둠 속에서 뭔가 그 뭔가 희미한 형태 속에서 뭔가 딱 출연을 한다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계수 자체가 좀 이중적이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의 특성을 살펴볼 때는 앞뒤 글자를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임수의 계수는 임수의 다음이고 갑으로 향하는 전탁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동성을 가지는 갑목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음은 봄으로 향하고 있으나 아직 그 현실은 겨울에 머물러 있는 어떤 이중적인 그런 마음에서 내면의 어떤 불안함을 항상 깔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심리 상태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 내면에는 불안한 마음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불안함이 증폭되겠죠. 왜냐하면 묘라는 거는 강하게 뽑는 그런 나아가고 정말 강하게 성장하는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불안함을 머릿속에 가지고 그렇게 쭉쭉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내면 안에는 아마 그 불안함이 더 증폭돼서 자리 잡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묘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잠깐 치워볼까요? 계묘운이 오면 천간은 비견이잖아요, 그죠? 비견이고 묘는 식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장생이고요. 딱 장생. 그래서 이렇게 60갑자 중에 지금 식신 장생 있잖아요. 식신 장생 지금처럼 식신 장생이 일주가 하나 더 있는데요. 기묘일주예요. 기묘일주. 요 같은 경우에도 식신장생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성향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식신장생을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예, 식신장생. 상대적으로 또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릴까요?
또 편인장생 있잖아요. 유명한 편인장생. 편인장생. 근데 이 식신장생이랑 편인장생은 조금 느낌 다르죠. 그죠? 식신을 장생을 가진 거다. 편인장생은 자신의 생하는 기운을 지지에 깔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한번 공급을 해드릴까요? 편인장생. 병화가 올 때, 병화가 임목을 보면 편인장생이고요. 그다음에 정화가 명목을 보면 또 편인장생이죠. 그리고 경금이 술토를 보면 또 편인장생이고요. 그다음에 경금이 또 진토를 보면 또 편의장생이고요. 그다음에 신금이 축을 봐도 또 편의장생이죠. 그리고 신미일주도 편의장생이고요. 임신일주도 편의장생이고요. 마지막으로 개 일간이 묘를 보면 유를 보면 또 편인장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편인장생이 없는 그 천간이 있죠. 공교롭게도 그게 뭐냐면 참고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갑, 무, 기. 요세 개의 천간은 편인장생이 없는 그런 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생, 예. 편인이 또 장생을 받는 예. 장생의 기운이 있는 걸쭉 말씀드리면, 편히 장생이 받는 그런 기운을 말씀드리면, 사실, 병인일주랑 임신일주는, 장생을 받지만, 그 중에서 편인이 장생을 받는 그런 일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개는 더더욱, 예, 편인성이 이렇게, 편인이 장생지에 놓이면 사실 그 장생지에 놓이면 조금 더그 편인성이 조금 희석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인장생 같은 경우에는 요두 일주가 편인장생에 속고 나머지는 어떤 장생의 기운이 12운성 중에 장생 기운이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갑목 묘는 갑을이죠. 둘다 갑을이죠. 그래서 이제 을목은 그 식신이잖아요. 그죠? 식신이고 상관인데요. 갑목은 상관인데 제왕이에요. 지금성 제왕이고, 이거는 장생이죠. 근데, 날짜 수가 또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장생이 아니라 걸록이죠, 걸록. 맞나요? 을목이, 뭐 걸록이죠, 예. 그래서, 록이지만, 록도 상당히 강한 기운이죠. 그래서 록은 정말 피크 제왕을 향하는 거침없는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식신의 걸록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묘일주가 개묘일주를 본다는 거는
어떤 에너지가 중첩이 된다는 느낌도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자신과 똑같은 어떤 동풍경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 더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쟁할 때는 같이 경쟁자가 될수 있고요. 일을 같이 한다면 나의 동반자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양면성을 가지는 그런 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죠? 식신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뿜어내는 기운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강하게 부딪히고 도와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운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 계묘년에 있어서는 이런 복음운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운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각 명칭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발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냥 계묘일주가 계묘년을 만났을 때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11번째 시간이 살펴볼 일주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끌어올게요. 3, 2, 1. 9, 10일이죠. 네, 9, 10일. 9, 10일. 9면 임수 되겠네요. 그죠? 11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신묘 술 임술일주 되겠네요. 임술일주. 자, 2023년 계면년 랜덤 일주 분석 제11번째 시간 주인공이 된 일주는 임술일주가 되겠네요. 그럼 임술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